다양한 악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악기상가. 타블로 부녀는 이곳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리야, 이거 봐. 아빠 사진 여기 있어. 하리야, 이거 봐. 하리야, 아빠 여기 있지? 하리야, 기타 치고 싶을 때는 여기로 오면 돼. 아빠 여기서 기타 샀어. 너무 큰 거 아니야? 하루가 피아노를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루가 바이올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바이올린의 무슨 마력에 빠졌나 봐요. 바이올린은 어딨죠? 바이올린은 어딨어? 바이올린을 줘. 바이올린은 어딨죠? 바이올린. 나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바이올린 하고 싶어? 응. 알았어, 그럼 이리 와.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손으로 해봐. 손으로 해봐. 네. 여기도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하루야, 이거는 콘트라베이스. 우리 아이가요. 네.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아기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다 할 수 있고 아이의 키에 맞춰서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렸을 때 바이올린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빠한테 배우면 되겠네. 아, 근데 저는 엄청 못했고요. 네. 이거 봐, 하루. 아빠, 아빠, 아빠. 오빠, 오빠, 오빠. 엄마, 엄마, 엄마. 하루, 하루, 하루. 사촌 뭐예요? 삼촌? 삼촌이 여기 줄. 아빠랑 삼촌이랑 같이 나오는 거지? 자, 엄마랑 하루랑 나오는 거 해볼까? 아, 그렇게 하면 소리 안 나고? 이렇게 해야지. 하루 바이올린 갖고 싶어? 어? 네. 배워보고 싶어? 네. 너무 잘한다. 제가 제 아이 바이올린을 사주는 날이 왔다니. 벌써 길거리 공연하게. 하루야, 진짜 할 거야? 그럼 여기 해봐. 하루야, 뉴욕 지하철 갔다, 야. 오빠랑 같이 해보자고? 응. 어떤 오빠? 저 오빠랑? 오빠. 알았어, 들어가봐. 이 오빠랑 같이 연주를 해보고 싶대요. 배운 지 1초 된 친구야. 첼로 얼만큼 했어? 첼로서 한 1년 넘게. 아유, 그럼 오빠는 잘하겠네. 오빠 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봐. 오빠, 봐봐. 첼로리 하니까.
아빠 되게 멋있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같이 연주해줘서 미안해. 어? 선생님 오셨다, 하리야. 어? 선생님 오셨다, 하리야.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하리야, 멋쟁이 선생님 오셨다. 하리야. 네? 하리가 선생님 맞이해드려야지. 빨리 일어나서 인사해요. 네. 선생님 이쁘지? 네. 바이올린이랑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아빠 빼고. 하리 어때? 저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하리. 멋져요. 멋져요? 응. 키가 한번 재볼까요? 응? 키 한번 재볼까요, 얘는? 키? 네. 키 한번 재볼까요? 어때? 유머가 크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가 크네. 근데 하루 거는 꼬마 바이올린이고 선생님 거는 어른 바이올린이야. 하루 거는요? 하루 거는 꼬마 바이올린. 왜요? 지금 집중이 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하리야, 하리야, 여기 앉아봐. 여기 이쁘게 학생처럼. 아니,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거. 이거. 연주 먼저 하기 전에 터주나올 거야. 하리야, 잠깐만, 일어나. 이걸로 하리야, 하리야, 그렇게 만지면 안 돼, 선생님 거. 일어나. 자, 선생님한테 하루가 초콜릿. 아, 자기가 가서 속삭여드려, 속삭여드려. 주세요. 이쁘게. 갑자기. 하루야, 선생님이 연주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응.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응. 뭐 듣고 싶어요? 내릴 거. 진짜. 내릴 거. Let it go, I'm in the bed anymore. 더 모르겠죠. 박수! 하루야, 선생님 방금 레디고 해줬잖아. 하루야, 자,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약속 하나 하자, 선생님이랑. 하루한테 자, 이거 해보세요 하기 전까지 바이올린 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약속. 어휴, 착하네. 자. 자. 우와, 잘하네. 자, 하루야, 아빠가 이거 잘라주시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도 만들 거야. 건반 해볼까? 건반. 건반. 자, 이거는 검은 건반. 검은 건반. 이모, 나 소리 봐봐, 이 소리야. 이모 아니고 하루 뭐라 그랬지? 다시. 선삼이. 그렇지. 나 소리 어떻게 하는?
이렇게 노는 거 맞아? 하루 바이올린은 선생님이 말하기 전까지 만지지 않기로 했죠. 하나 붙이고 가고 하나 붙이고 하루야. 가고 그러네. 이 하루 안 돼. 이거 봐, 다 만들었어. 하루 이거 봐. 하루 바이올린. 바이올린. 하루 바이올린. 바이올린. 빨리. 여기 앉아봐. 앉아. 하루야. 우리. 앉으세요. 하루야. 일로 와. 일로 와봐. 그거 가지고 와봐. 탈핑. 알았어. 그러면 봐봐. 지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탈핑. 알았어. 하루야. 하루야. 덥다. 차 한잔 드세요. 네네. 하루야, 뭐 하고 싶어요? 하루가 뭐 하고 싶은지 얘기해 줘봐. 내 마술 할게. 마술? 하루야, 알았어. 하루야, 저 물 좀 마실게. 네, 네, 드시고 계세요. 하루야, 하루야. 원래 또래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원래.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루 더 해봐. 무서워. 갑자기 또. 무서워. 갑자기 또.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선생님 힘드시지 않나? 선생님 하루 이뻐서 왔는데 바이올린 가르쳐 주려고 하루가 바이올린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건데 그럼 바이올린 갖다 줄까? 그럼 바이올린 갖다 줄까? 하루 바이올린 갖다 줄까? 아저씨한테? 어, 그러면 여기 앉아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전화할까? 싫어. 기린도 갖다 줄까? 싫어. 그럼 앉아.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응? 아저씨한테. 싫어요. 아저씨한테 전화. 아니. 아저씨한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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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 아이고. 하루야, 하루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선생님이 아빠가 전화 안 하도록 선생님이 말려줄게. 어? 선생님이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일단 잠깐 놔두고 바이올린 한번 해볼까? 네. 자, 선생님 가르쳐줄게. 바이올린은 왼손에 지는 거야. 하루 왼손이 어디야? 왼팔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다가 이렇게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그어볼까? 봐봐. 어깨 들어. 어깨 어떻게 하라고 했지? 턱. 아, 학부모 힘드네. 거기다 붙이고. 와, 하루 잘하네. 처음인데. 우와. 자,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준 대로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자, 아빠 여기서 착하게 보고 있을게요. 공손하게. 우와! 잘했습니다. 자, 하루야, 우리 하나만 더. 하루야, 하나만. 자, 우리 이거 다 했지? 응.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됐어? 막 하루가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워졌지? 응.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왜 연구소 들게요? 왜냐면은 하루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아빠가 이걸로 샀어. 이걸로? 우리 애기 닦아줘야지. 닦은 다음에. 닦은 다음에. 열심히 잘해서. 네. 제가 열심히 닦겠습니다. 이게 아빠가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네. 악기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는 안 오실 거죠? 저도 하루가 그냥 딱 집중해주고 그러면 선생님도 좋고 하루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아이는 처음에는 좀 당연히 뭐 어렵죠.
선생님 아마 지금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계실 거예요. 호랑이 아이 거 해주고 자자. 하루 사자 온대. 한 시간. 빨리 숨어. 숨어. 하루 사자. 하루 사자가 온대. 빨리 숨어. 아빠랑 같이.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응. 어, 사자 지나갔다. 갔다. 큰일 날 뻔했다.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갔어. 어떤 어디에서 나타났어?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와 이렇게 딱 지나갔어. 계속 어디였어요? 저 나갔어. 홍대 갔어. 홍대. 친구들 만나. 괜찮지? 너무 좋다. 여기 누울까? 아, 말이 여기에 누워야 돼. 말이 여기 누워야 되고. 여기 아우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빠는 하루가 제일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뽀뽀. 자. 어떡해. 멧돼지가 여기 있어. 멧돼지 저기 있다. 태권도 해줘. 하루가 태권도 해줘. 태권도. 아주 우와. 아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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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태권도! 아들아, 안 가! 아비오! 하리야! 아비오! 서가는 모습에도 너무 매 순간이 감동적이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요즘 가끔 저도 모르게 하루한테 너 그냥 이대로 잠깐 좀 멈춰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한 이렇게 한 3년만 좀 머물러주면 안 되겠니? 네, 가끔은 그냥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크다. 너무 좋대. 어, 뭐야 다? 뭐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여보, 웰컴 백. 엄마. 아, 눈 뜨고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일어나세요, 아가씨야. 10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도대체 어느 몇 시에 잔 거야, 둘이. 화천, 이번 48시간 동안 하루에게 딱 맞는 꿈 찾기에 나선 아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루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무술과 발레에 이어 오늘 찾아온 것은 어딜까요?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이거 아니야, 미안. 앞치마가 좀 비일반적이어가지고. 귀여운 돌고래 만들 거야. 귀여운 돌고래 만들 거야. 자,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어머님,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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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늘 혹시 어떤 요리 만들러 오셨는지 아세요? 케이크. 무슨 케이크 만들지? 떡볶이 케이크. 떡볶이 만들어 맞아요. 떡케이크 만들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떡케이크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물이 쌀가루에 닿으니까 덩어리가 지죠. 덩어리 져 있는 거 이렇게 뭉개 주셔야 되는 거. 되게 큰 거야. 이것 봐. 아빠. 아빠. 우와. 갑자기 느낀 건데 아빠는 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은 찜기 있죠? 나도 어머님이 됐다. 찜기를. 나도 어머님이 됐다. 찜기를. 나도 어머님이 됐다. 찜기를. 아버님. 네. 어머님 찜기. 찜기 옆에 있던 거 있죠? 더 가져와 주시고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조심스럽게 찜기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장미꽃 만드는 거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볼래요?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얇게 반죽을 밀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어요. 자, 얘들아 여기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세 개를 나란히 붙여요. 그 다음에 똘똘똘똘 김밥처럼 말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반을 자르면. 자, 어때요? 꽃이 됐죠? 장미꽃 같아요? 네. 지금부터 가서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서 엄마 아빠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하루 뭐 배우고 왔어? 꽃 만드는 거. 그럼 꽃 만들까? 물고기 만들까? 물고기. 물고기. 그래도 물고기야? 뽀뽀. 아유, 우리 하루 커가지고 물고기 관련된 거 뭐 하겠네. 하루 됐다. 물고기 하루 됐어? 어. 와, 되게 잘 만드신다. 저기는 아들인데 이쁜 꽃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린 지금 딸인데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응용해야겠다, 나중에. 이것도 인용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우, 뭐예요? 배? 똥이지? 근데 이건 맛있는 똥이야. 친구들은 아빠 거 왜 안 사나지? 친구는 왜 아빠 거 싫어하지? 친구들이 아빠 거 싫어했어? 아빠께 똥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나 봐. 괜찮아. 괜찮아. 하루가 좋아하면 돼. 하루는 뭐 만들어? 꽃, 장미꽃.
번, 두 번, 세 번을 찍어요. 김밥처럼 말아서. 김밥처럼 말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반을 뚝 자르면, 뚝 자르면 꽃이 됐죠. 와, 장미꽃 너무 이쁘다. 이건 무슨 맛이야? 이거 먹어? 먹어봐, 하루가 먹어. 맛있어? 이건 무슨 맛이지? 먹어볼까? 먹어볼까? 그것도 먹어봐. 먹어봐. 좋은 맛. 좋은 맛이야? 하루하루 잡아. 어렵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루 배고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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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야. 되게 조금이야. 왜 뱉었어? 아빠한테 설명해 주세요. 배불러서? 우리 하루가 달라졌어요. 먹고 또 먹고 쉴 새 없이 먹는 하루. 그동안 입이 짧아 걱정이었는데 이젠 먹방계의 새로운 샛별로 등극하겠는데요. 됐다, 하루야. 하루 거 아직 먹으면 안 돼. 하루 거 아직 먹으면 안 돼. 좀 이따 먹자. 얘는 하루 친구야. 물고기? 어. 물고기는 하루 친구야? 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미라콜라. 미라콜라? 너 이건 이름들 어. 미라콜라야? 얘는 저번에 미라토스 동생이야? 저번 그 동생 우리가 먹었어. 우리 친구야. 얘네 이름이 뭔데? 밀라토스야. 밀라토스야. 친구라며. 웃는다, 웃는다. 하루야. 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거 한번 볼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이거 뭐 같아? 꿀. 우리 케이크만 너무 이상해. 그냥 멀리서 봐도 우리 케이크만 이상해. 하루 엄마랑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얘들아,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하루가 엄마랑 아빠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싶어?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려고 하자. 그래. 하트. 멋있다. 하루 이거 봐. 사랑해요. 우리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하루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랑해요. 하루야, 이렇게 쓰지 말걸. 이거를 읽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루 읽어봐. 사랑해요. 우리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사랑해요. 하루야.
점프. 하루가 엄마 아빠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더니 저거를 좋아해. 엄마 사랑해요. 와, 하루 몇 년 잘 썼다. 엄마한테 하루가 새로 배운 것들 사진들 보여줄까? 네. 그래. 발레 보여줄까? 어. 봐봐. 응? 인사. 잘했어요. 아, 이제 다 컸다. 공주님 같아. 하루야, 엄마한테 이것도 보여주자. 그래, 너무 엄마, 이거는. 아, 이거 뭐야? 하루야, 이게 뭐지? 뭐 배운 거지? 아비오. 아비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어, 이거 아빠랑 요리한 거지? 엄마, 우리 엄마 주려고 떡 만들었어. 하루 근데 거기 사진 없는 것도 수의사도 했고요. 동물들 다 치료해줬고. 엄마. 헤어스타일리스트도 했어. 엄마도 치료해줄까? 엄마? 엄마도 치료해주자. 엄마 잠깐 봐봐. 하루 엄마 아빠 치료해줘. 얘 만져봐. 아빠 치료해. 엄마 괜찮은지 봐봐. 하루 우리 아빠 수술해줄까? 하루 우리 엄마 치료해주자. 빨리 하루 데리고 가. 아빠 누우세요. 수술. 아니야 데리고 가. 머리 잘라주고 치료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마취부터 시킬게. 마취. 아니 마취. 자 병원에 누우세요. 아니 생각보다 오자마자 왜 그래. 여기 이하루 병원에 누우세요. 빨리 하루 엄마 눕히세요. 눕히세요 엄마. 누우세요. 눕히세요 엄마. 누우세요. 엄마 주사 맞으면 아파질 텐데. 그래 우리 한번 말해볼까? 오자마자 어? 주사 맞고 자, 자. 주사 맞고 힘 꽉 주세요. 내가 약국.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희가 약국이야? 네. 저 약 타러 왔어요. 이거 좀 주세요. 네. 500원이요. 아니, 무슨 약국에서 돈을 줘. 젤리를 사 먹어요. 젤리를 사 먹어요. 약은 안 주세요? 약? 약은 요즘 떼서 해야 돼. 아, 이게 약이에요? 와, 약 되게 크다. 엄마 집에 가서 빨리 먹어. 응. 우리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원샷. 원샷. 아니 이거 데워서 먹어. 데우기까지. 왜냐면 찍어봐서 이거 완전히 낙차야. 근데 낙차는 뜨거운 물에. 낙차.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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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차. 녹차. 녹차 여기 넣어서 나와서 먹어. 진짜. 우리 가서 데우자. 그래. 우리 데우는데 어디 있거든. 하루야, 오빠들 오니까 좋아? 오빠들 우리 집에 올 거래. 하루, 오빠들 오면 뭐 줄 거야? 뭐 보여줄 거야? 먹고 젤리 줄 거야. 준우 오빠랑 준서 오빠 젤리 줄 거야? 어쩌면 그리 완벽한지 이런 따뜻한 이런 달콤한 햇살 같은 남자를 다 보았나. 솔직히 누구 왔어요? 아 삼촌 뭐 두고 갔나 봐. 뭐 두고 갔나 봐. 서울에 왔나 봐. 아 근데 네. 우리 물고기 내가 사오고 올게. 그래 물고기 사오고 올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쁜 물고기네. 도와서 먹으려고요. 도와서 먹으려고요. 도와주세요. 엄마 어제 야채 썰다가 눈물 났다? 왜 눈물 났어요? 왜냐하면 네. 야채가 엄마 눈물 나게 했어. 야채 왜 그래? 야채 컨트롤 야채한테 하루 생각나서 엄마 야채 왜 그래? 왜 그래도 갔다 오셨어요? 진짜로 발로 됐다 엄마 이제 안 그러면 돼 그래? 네 엄마가 콩국수 사시는데 상구예요 기다리는 이거 챙겼어 택배 닦았어요 시켜라 오빠 현승 오빠 오셨어 오빠 현승 오빠 오셨어 오빠 현승 오빠 오셨어 들어오세요 빛과 같은 속도로 나가야지 안녕 또 만나네. 그러니까요. 아. 준혁. 얘들아 샤워 좋아해. 얘들아 샤워 좋아해. 오빠들 해야지. 오빠 인사해. 오빠. 오빠. 샤워 좋아해. 준혁 오빠. 하루예요. 너네 너무 잘생겼다. 하루예요. 너네 너무 잘생겼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잘생겼다 멋쟁인데? 있죠 있죠 준희야 하루 밤을 구경하고 싶으면 하루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지 와! 아 물고기 어딨어? 와! 물고기 어 저거 날아가는 거야? 봐봐 봐봐 야! 이걸로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걸 바비킴이 주세요. 바비킴 형이. 네모를 찾아서 네모를 찾아서 아 지금 혹시 어? 아니야. 혹시 고래의 꿈 대사 현석이 형 개그를 계속 치시는데 초특급 스피드로 치셔가지고 이게 캐치하기가 어려워. 아니 그냥 한번 해보고 사루야 삼촌 좋아해. 나 레드 좋아해. 왜? 하루는 핑크. 하루는 핑크 좋아해? 난 검은색. 난 검은색 블랙. 난 블랙이랑 레드랑 또 바이올렛이랑 또 바이올렛이랑 그 달팽이 레인보우. 하루는 달콩이 달팽이 만졌는데 난 잠자리 좋아해. 난 감자리 짱팽이 들고 만졌어
그랬어. 나 잠자리 말했다. 잠자리? 아빠. 사투. 사투. 봐봐요. 어디 어디? 우리 아빠 공주한테. 어. 어구. 와, 와. 진짜 오빠다. 와. 대단한데? 봐봐.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이. 상순이 보기에는 약간. 오이. 상순이 보기에는 약간. 아, 괴물 같은 거. 괴물이라면 또 우리 준서 오빠가 끝내주게 한다? 우와, 봐봐, 쟤 뭐야. 우와, 괴물이다! 무슨 괴물이야? 아리야, 우와, 괴물이다! 아리야, 꽃게 괴물! 꽃게 괴물! 우와, 멋있지? 나 봐봐. 우와, 멋있지? 나 봐봐. 어. 사상이 깜짝이야. 괴물 배틀이 붙었네, 이거. 어? 정갈 괴물! 괴물 배틀이 붙었다 이거. 오! 오! 야! 정갈 괴물! 오! 야! 정갈 괴물! 오! 야! 정갈 괴물! 저거는 아빠도 처음 봤어, 정갈 괴물.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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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한테 아뵤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아뵤? 아 맞다, 하루야, 오빠 아뵤 한다. 아뵤? 오빠는 있잖아, 3단 발차기를 할 줄 알아. 하루. 3단 발차기 할 줄 아네. 하루야, 이거 봐봐, 봐봐, 봐봐. 하루야, 이거 봐봐, 봐봐, 봐봐. 하루야,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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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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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유? 나는 사슴들도 루더프는 어떻게 울어? 울어대다 웃었네. 루더프가 이렇게 울어? 와! 하루야, 저거 뭐야? 와! 하루야, 저거 뭐야? 상은 돌고래 있다. 상. 가질래? 돌고래 있어. 가질래? 아니야, 난 돌고래 있어서. 너? 야, 이제 하루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고기,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다 있네. 물 속에다나. 그 물 속에. 돌고래처럼? 돌고래처럼. 하루가 좋아하는 돌고래처럼. 어우, 나 진짜 하루 미치겠다 저거. 어우. 진짜 너무 웃기죠? 너무 귀여워. 딸이라서 그래요, 딸이라서. 이게 아들 키우다가 딸 보는 집이랑 딸 키우다가 아들 보는 집이랑 그 서로에 대한 부러움이 좀 있어요. 아주 하루 재미나게 뭘 좀 해줄게. 뭘 좀 해줄게. 괜찮아요. 오, 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오빠, 나 넘어지면 유니콘 좋아해. 유니콘 좋아해? 유니콘 내가 아니야. 너 좋아하는 거 있어. 하루 밥도 잘 먹네. 유니콘은 알고 페가수스는 알아요? 하루 밥도 잘 먹네. 유니콘은 알고 페가수스는 알아요?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유니콘이잖아.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너희는 그러면 꿈이 뭐야? 아, 저는 작가. 이 아저씨 꿈이 그거였어. 아, 진짜요? 지금도 그거야. 나는 공부학자인데. 인디아나 존스 알아? 인디아나 존스? 네! 네! 인디아나 존스.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 맨날 해 그거. 완전 좋아해요. 고고학자가 꿈이래.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빠 닮았다는 소리가 좋아, 엄마 닮았다는 소리가 좋아? 아빠 닮았다는 소리가 좋아, 엄마 닮았다는 소리가 좋아? 어떤 말이 더 좋아? 반반 닮았다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아, 진짜요? 솔직히 반반.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게 있지.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내 손성도 그래. 내 손성도 그래. 나 요만큼 좋아요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어디예요? 하루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요만큼이라도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하루 누가 똑같이 생기고 싶어? 아빠. 어? 아빠. 어? 와, 엄마 됐어요. 엄마 지금 약간 실망인데? 약간 실망, 실망. 당신이 보기엔 엄마가 훨씬 더 예쁜데? 이거 간식이야? 우와. 이건 애기들 주스고, 이거 오빠 콜라고. 맥주까지. 어, 맥주다! 우와. 넌 먹으면 안 돼. 이런 여자였어, 방에서? 이거는 준우, 준서도 하나씩 먹는 거야? 우와. 콜라? 아빠가 오케이 하면. 이거 봐. 두 개 넣었어. 뭐, 그냥 망하지. 응, 망하지. 천방지축 망하지. 그러던 아이가, 아이를 낳고, 또 TV에서 보면 막 너무 이렇게 그 완벽하게 그 자기 가정을 통제하고 있는 그 카리스마. 아, 그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아, 너무 진짜 기분이 좀 이상해, 나. 지금요? 어. 저도 되게 이상해요. 어. 지금 애 아빠 연말에서 만나갖고. 헤어진 여동생을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얘가 결혼해서 애를 데리고 막 집에 초대한 것 같아. 미국 고모 아들. 그렇겠지, 미국 고모 아들. 미국 고모 아들. 와, 진짜 좀 이상한, 찡하다, 야. 네. 하루 다 해봤다! 가는 데가 어디지? 파주! 파주. 물고기 잡는데. 하루야, 삼촌이 하는 거를 퀴즈로 낼 테니까 뭔지 한번 맞춰봐. 사자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칼로 차가 차가 띵똥 띵똥. 내가 할게. 자, 눈 감아봐요. 다 눈 감아봐요. 소리 낼게요. 자, 눈 감으세요. 하루도 눈 감으세요. 아직 정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다시. 아니,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눈 감으세요. 다시 눈 감으세요. 아! 아! 아, 저요? 어. 그 7년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자, 힌트를 줄게. 힌트를 줄게. 블랙. 힌트를 줄게. 블랙. 자, 다시 할게. 까마귀. 어, 까마귀. 까마귀. 어, 까마귀. 맞췄네. 깍깍 아니에요? 깍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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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 깍! 이렇게. 하리야, 돌고래 소리 보여줘. 어? 진짜 비슷하다, 야, 하리야. 나
인생. 지가 한 마리, 지가 두 마리, 지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지가 여덟 마리가, 아홉 마리, 아홉 마리야. 야, 야, 고양이 나왔지. 와! 노래 배틀 시작된 것 같은데. 대단한데?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in the sun. 와, 영어 노래다. 하루. 멈춰! 명령에 극복하라는 건가? 난 왕이다. 명령에 극복하지 마라. 멈춰! 왜 그래? 먼저 내가 잡을 거야. 아니야. 명령에 극복하는 건가, 이래. 그냥 그러지 말고 기다리자 그러더라고. 어, 무슨 물고기가 저렇게 커요? 와, 진짜요? 작은 거예요. 진짜요? 하나 여기 안에 상어도 있나 봐. 엄청 크다. 저기 작은 거라고? 그래? 그럼 우린 뭐야? 저 아저씨가 한참 기다리신 거야. 물고기야, 나 너 안 잡으러 왔단다. 누구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냥 너한테 밥 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끝이 물고기한테 밥 주려고 온 거지. 밥 주려고 온 거지. 이거 진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물고기한테 물고기한테 밥만 주면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야? 나 너 안 잡을 거다. 드디어 삼촌이. 어? 걸렸다. 걸렸어? 오. 걸렸다. 오. 어디? 걸렸다. 근데 아니. 아니야. 이게 어? 들어갔어. 어? 아. 잡았다. 와, 잡았다. 이야, 하루야 잡을래? 내가 잡은 거야. 이거를? 아빠, 누나 이게? 안녕. 아빠, 누나 이게? 그냥 뜰까? 하루 안 잡아도 돼? 하루. 대박이다. 이야. 그다음에 준호야 끈이 엉켜서 그래 지금 앉아있어. 아, 왜 나는? 준서야 기다려봐. 우리도 잡을 거야. 됐지? 준서도 잡아볼 거야? 준서야 이거 손으로 한번 만져봐. 형아가 잡은 거.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그 운때가 맞는 놈들이 있어요. 똑같은 실력인데 하필 여자가 옆에 있을 때 뭐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 하필 여자가 있을 때 뭐가 꼭 안 되는 애들이 있고 행운이 막 오고 뭐 안 되는 게 막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유 저 준서 저 표정 봐. 준서야 기다리면 너 거 다음이 너야. 기다리면서 계속 좋은 생각하면 돼. 어, 준서야 왔다. 왔다. 하루야 왜 우리한테만 안 올까? 우리가 소원 빌어볼까? 물고기 잡히라고 눈 감고 물고기 잡히게 해주세요. 물고기 잡히게 해주세요. 물고기 잡히게 해주세요. 저거 이거 하루야 빨리. 어 있어. 하루야, 이리와. 하루야, 이거 봐. 하루야, 이리와. 있어? 어. 하루야, 하루가 땡겨. 야, 현재야, 이거부터 잡아. 이야, 어이구. 잡아. 두 손에 잡아. 어이구야. 하루야, 물고기 눈 보고.
눈 보고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맨손잡기요? 맨손잡기. 맨손으로? 주서야,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물고기 잡는 데가 또 있다는데 거기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지금 저 방송 나오잖아. 송어를 잡을 마지막 기회, 뜰채잡기 이벤트. 이번엔 준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하루가 물고기 네 마리 잡아와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저도 강제 따라가세요. 어, 알겠다. 하나, 둘, 셋 하고 잡는 거야. 아직 아니야. 하나, 둘, 셋.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았다. 어? 잡았다. 와, 준이는 1초 만에 잡았어요. 그러게. 오, 진짜 잡았다. 와, 우리 한 번만 넣었어요. 와, 노랗지? 아, 아빠한테 가세요. 아니, 벌써 아빠한테 주는 거야? 알았어. 고마워. 뽀뽀. 내가 노란색 물고기 잡았다, 봐봐. 아유, 와, 노란색이네? 바나나 빛이. 자. 엄마. 뭐야? 선수. 못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하나 도와줄게. 하나 도와줄게. 아빠! 잡았다! 아빠! 잡았어요! 우와! 진짜 잡았어! 우와! 우와. 대단한데 이게 준서가 잡은 느낌. 우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잡았네. 우와, 이것 봐 준서.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잡았네. 우와. 형은 노란색 잡았어? 어, 하루가. 이야,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거. 하루, 아빠가 손으로 잡아줘. 물고기를 만지는데 거침없는 5살 딸과는 달리 겁많은 35살 아빠. 과연 아빠는 하루를 위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잡고 나오고 분말이 잡고 나오시면 안 된다. 아, 팀워크네, 팀워크. 천천히 해, 천천히. 발시려운데. 들어가서 맨손으로 잡는 건가 봐. 그냥 이 손으로. 어떻게? 옷 다 줬잖아. 진짜? 아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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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 만화에 보면 참거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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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고 오는 것 같더라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뛰쳐나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아, 그래도 이건 일단 살아야겠다. 여기서 뛰쳐나가야겠다 딱 하는데 거기 계신 그 여성분들이 막 진짜 막 뛰어다니시니까 나만 그런가? 빠져라! 아, 저. 아, 잘했다! 아니, 아빠 잡았어! 아빠 잡았어! 이거 좀 담아줘. 봉투 벌려, 봉투. 아, 너무 추워요. 아유. 아, 진심으로 역사상 제일 추워요. 네. 아빠. 손. 고마워. 아, 진짜 너무 차가워요. 하루가 내려줄 거야?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서 하자, 하루. 이야. 애들아, 가자. 우리 진짜 성공했다. 야, 진짜 이거. 해냈다. 야! 우리 다음에는 멧돼지 잡으러 가자. 그래, 멧돼지 잡으러 가자. 그래. 멧돼지 잡으러. 여기도 있어요. 예, 네, 많이 잡았어요. 번호를 갖고 가 있으면 돼요? 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81번. 네. 오케이. 그래서, 자, 조심, 조심. 자, 여기다 넣으세요. 둘, 셋. 그렇지! 둘, 셋. 그렇지! 잘했어요. 자. 정말 제자라군요. 자. 정말 제자라군요. 하나, 둘, 셋. 자, 얘들아. 우와, 맛있겠다. 내가 어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진짜. 근데 뜨거워. 지금 그래, 바로 그래, 마시면 안 돼? 야, 이게 국물인가? 옥수수랑 감자인데 다 뜨거우니까 이야. 지금 마시지 말고. 와! 이거 물고기예요. 아, 우리 물고기. 맛있겠지? 들어보실까? 이야, 엄청나게 맛있겠다. 자, 먹어도 돼? 먹어도 될 것 같아. 저는 준우가 먹을 수 있지? 난 이거 먹으러 갈게. 이거 한 입 먹어봐. 이거 왜 맛있어? 그치? 하루야 어때? 맛있지? 맛있다. 왔다 왔다. 야, 완전히 뭐 중성산인데? 아, 맛있겠다. 배, 배, 배. 왔다. 이렇게 옥수수를 밥 위에 얹어 놓으면 옥수수가 더 맛있게 돼. 와, 맛있겠다. 아,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맛있어. 그럼. 너 낚시 근데 잘한다. 준우가 약간 그 사냥꾼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네, 뭔가 이렇게 목표 달성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준호 오빠. 준호 오빠, 하루가 부른다. 하루비바 갈래? 하루비바 갈래? 오늘은 준호 오빠는 오빠네 집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하루가 오빠네 집에 놀러와. 알겠지? 왜? 저기 봐봐. 우와!
어, 하루 저거 우주 괴물같이 생겼다. 밖에 우주괴물 왔어. 밖에 우주괴물이 왔다니? 아니, 거미괴물이야. 저기 날아갔어 방금. 우주괴물, 우주괴물 그냥 날아갔어. 영처럼 싹 날아갔어. 아, 진짜 엄마, 엄마 진짜 미쳐 잔다, 야. 엄마? 저 뭐야? 와, 날아간다. 와, 뭐야, 그래. 가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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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와, 날아갔어. 그래, 우주괴물한테 안녕. 바이바이. 우주괴물, 바이바이. 이제 우리 들어갈까? 오빠 이제 우리 준비하고 렛츠고 갑시다. 엄마까지 함께 뭉친 개성 만점 하루네 가족은 제주에서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 너무 무거워졌어. 내 팔로 안. 하나 둘 셋. 진짜 잘 뛴다 쟤. 어, 사자 같아. 아니다. 엄마 이거 봐봐, 말이야. 뭐야 이게 말인데? 너 안 무서워? 하루 안 무서워? 하루 조심. 얘네는 뭐야? 얘는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너네 약간 말 세상에서 나구나. 어? 쟤네가 종인성이고. 여기 와. 너 남 같지가 않다, 야. 난 타블로라고 해. 아니, 벌써 안 귀여워. 잘 볼게. 하루야, 씻고 있을 때는 건들지 마. 내가 겁나, 얘를 어떻게 건들지 못해. 마리아. 누나, 네 손으로 확 깨면 어떡해. 하루야, 어떤 말 타고 싶어? 나 이마 타고. 갈색 말? 응. 아빠는 무슨 말 타고 싶어? 아빠는 저 이 친구 탈게. 알겠어. 아, 진짜 딸내미도 큰 거 같아. 엄마는? 진짜 별로다. 바로 탈 거야? 응. 아니, 잠깐만. 할 수 있겠어, 혼자? 네. 어, 아빠입니다. 어, 아빠 노래 계속 나오고 있었어, 여태까지. 아빠 멋있지? 아빠 멋있지? 아빠 노래를. 어머, 예뻐. 하루야, 하루야, 뽀뽀 잡아먹어. 빨리, 뽀뽀. 혜정아, 이거 해본 적 있어?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못 펴야지. 잘한다. 마라.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너무 위험하게 막 달리지 마. 알았지? 우리 딸 잘 부탁해. 알았지? 이름이 뭐예요? 태산이요. 네? 태산이요? 태산이요? 태산. 하루 조심히 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누나. 괜찮겠지? 하루야! 깨고가 하나다! 하루야, 아빠는
작은 애 탔어. 아빠 거 먼저 보자요, 아빠 거. 오빠 거 말이야? 와, 우리 딸 자세 좋다. 천천히, 천천히. 선생님,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되나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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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야. 하선아, 하선아, 하선아. 뛰지 마. 하선아. 오빠 맘먹은 거 뛰어낼 수도 있겠구만. 하선아,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하선아. 천천히. 하선아, 우리 천천히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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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마린! 아우, 행복하십니까? 아, 아빠야. 아빠 머리보다 하루 머리 크죠? 와. 천천히 가주시면 안 돼요? 말림? 선생님, 잠깐 멈춰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존중해주는 걸 좋아하네. 힙합 빨리 다음 뮤직비디오 이거 말 타고 찍을까? 엄마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소외받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 프로그램인데 하루가 저에게 완벽하게 그 의지할 때 그 밀착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위해서 엄마랑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철저히 저를 위한 거라면 엄마가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하루야, 이거 봐. 이게 제주도가 화산이 빵 하고 터졌던 섬이거든. 그래서 노래 이렇게 빵빵빵꾸가 뚫렸어. 하루야, 여기 오니까 더 이쁘다. 돌은 까맣고 파도는 하얗고 바다는 파랗고 어쩜 이렇게 분명하냐. 라면 먹으러 갑시다! 아, 라면 맛있겠다. 거기 안에 문어도 있대. 해물삼촌이 저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물 따오는 거래. 하루가 좋아하는 문어 뭐 이거 여기 문어 있지? 옥토퍼스. 문어를 잡아와가지고 라면 안에다 집어넣는 곳이야. 엄마가 어저께 백숙 맛있는데 소개해줬지. 여기는 아빠가 소개해주는 거야. 일로와. 오늘 아빠가 라면 추천했어요. 오빠 메뉴가 라면이 다네? 라면이 다네. 라면 하나로 승부하는 그런 분위기. 여기 앉아. 좋아. 원래 진짜 맛집은 메뉴 없고 그냥 딱 하나밖에 없잖아. 진짜 딱 여기 수제비 맛집 또 수제비만 봐요. 여기 뭐 딴 걸 시킬 수가 없어. 여보, 내가 라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데 음악 그만두면 이렇게 좀 센스 있는 라면집 하나 할까? 오빠도 저 사장님처럼 문어 따러 들어가고. 아니, 나는 못 들어가지. 이 가게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문 들어오자마자 따로 들어가시는 게 메리트인 거잖아요. 하루야. 네? 하루 라면 안에 고래 있으면 어떡해? 그럼 먹을 거야? 응. 맛있게? 냠냠 짭짭 하면서 먹을 거야? 얘가 좋아하는 거 잘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아, 돌고래 너무 좋아. 돌고래 먹고 싶다. 약간 어쩌면 맹수들이 그럴 수도 있어, 사자들이. 그러니까, 아, 상어도? 애정표현. 아, 나 니모 제일 좋아. 니모다. 진짜 역시. 아, 배고프다. 이렇게 기다리니까. 나 어떤 식당을 가든 음식을 기다릴 때가 제일 좋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 그만해. 그만해. 하루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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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다리면 나만 참으면 하루. 잠을 춘 줄 알아야 돼. 그래도 배.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와서 울고 찡찡거리면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럼 우리 라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올까? 응. 그래. 아빠가 갈래요? 내가 갈까요? 제가 갈게요.
아니 엄마. 그래 엄마랑 갈게. 확실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더 많이 운다. 일부러 그런 거야. 원래 엄마들이랑 있으면 애들이 더 찡찡대. 그러니까 엄마들이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나랑 있을 땐 거의 안 우는데. 안녕하세요. 하루 사장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라면 되는 거 보고 싶대요. 와, 여기서 라면 만드시는 거야. 네? 아, 저희 거요? 하루에 우리 거 다음 거래. 가서 자리 세팅해 놓자. 그거 엄마 거야? 아빠 거는? 아빠 거도 갖고 올게. 엄마 작가워. 하루 이거 갖다 놔 자리에. 여기. 그렇지. 다 컸네. 드디어 라면 완성. 해산물도 가득. 국물 정말 예술이겠는데요.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이게 라면이야? 말도 안 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먹을 수 있겠는데 하루도 그냥? 와, 안 맵지? 응. 뭐니까 한 번에 씻어줘야지. 엄마 저기 안에 새끼 꽃게 있다. 애기 꽃게? 응. 와. 아빠. 새끼 꽃게 됐어. 자, 바로 이거 봐. 새우도 이거 먹어. 이거 랍스터 아니야? 애기 랍스터다. 응. 라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이번 제주도는 먹을 건 다 성공했다, 그지? 응. 되게 맛있다. 야, 하루야,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약간 오빠, 여기는 이걸 타면서 먹어야 되는 거지? 하루야, 이러면서 먹어야 돼, 이러면서. 봐봐. 이러면서 먹어야 돼. 여기가 그런 곳이야. 꽃게. 와, 아빠 먹어. 왜? 이거 어떻게 다 잡아오신 거예요? 물고기 잡으신다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아유, 하루야 물고기 잡아오셨대 사장님이 하루 주려고. 주실 거래. 감사합니다 해야지. 빨리 크게, 크게, 크게.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 사장님 왜 이렇게 다 져주셨어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쥐고기요. 쥐요? 쥐치. 아, 쥐치가 좀 길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멋진 사장님. 해남이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진짜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루 이거 쥐퍼 만드는 쥐치야. 우리 한번 먹어볼까? 어떤 김치? 맛있어. 먹을래? 근데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데? 먹어요? 오! 하루야, 혜정아, 하루 회 먹어도 돼? 처음 먹여봐. 그러니까. 꼭꼭 씹어봐. 어때 맛이? 물고기, 네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이런 맛이야. 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맛이. 하루 맛 없어? 그래도 하루 굉장한 걸 경험한 거야. 우와, 바람 진짜 세다. 그림 같은 바다가 손에 잡힐 듯한 이곳. 그간 바빴던 두 사람은 나누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도 많을 텐데요.
많아가지고. 와 진짜 거실에서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래. 그냥 단지 커피 한 잔일 뿐인데 이거 바닷가 바라보면서 하루야, 저기 안에 고래도 있고 돌고래도 있다? 고래, 돌고래? 고래? 고래? 고래가 있어, 저기. 고래? 그럼 고래 먹어야겠다. 너 왜 자꾸 네가 좋아하는 걸 먹어? 고래를 왜 먹어, 하루야? 고래는 너무 커. 하루 고래 다 먹으면 배 너무, 배 이렇게 나와. 그래도 고래 먹고 싶어? 아니, 그냥 고개 막. 저 권지용이다. 하루야, 권지용도 여기 왔었나 봐. 오빠도 저기 나와야지. 나? GD 삼촌처럼. 넌 나랑은 사진 찍자는 얘기를 안 하네. 오빠 앨범 나오면 사진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 하루 아빠로 알 수도 있어. 하루 아빠로는 알지. 대박, 나 편의점 갔더니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가 날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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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나도 그거, 나도 자주 그래. 나 빨리 일해야겠다, 오빠. 대학교 축제 갔거든? 하루 아빠라는 그냥 카드 받겠어. 하루 아빠? 하루 아빠 보고 싶었지, 요즘. 하품 좀 그만해. 앨범 작업하느라고 밤을 샜어.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지금 2주 동안 곡 만들었어. 근데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앨범이라 잘 될 것 같지 않아? 아빠 노래 어때? 이번 앨범? 좋아. 아빠 노래 좋아? 여기 집이 왔다 갔어요? 네. 언제요? 언제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나 앨범에 자기랑 하루를 위한 노래도 썼다. 진짜? 응. 기대돼. 제목이 야근이야, 야근. 제목 좋다. 제목 좋다. 잘 안 되면 진짜 어떻게 아 잘 안 되면 또 해? 또 해야지. 잘 되겠지. 나는? 난 어때? 뭐? 나는 뭔가 촉이 안 와? 영화? 자기도 작품 많이 들어왔었잖아. 엄마 빨대가 볼게. 뭐 25살 때? 아니 최근에. 응? 내가 안 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더 비참해져. 아, 진짜로. 너가 제일 잘 나가. 하루야. 내 생활비 너한테 받아낼 거야. 하루야. 지금 우리 집에서 너가 제일 잘 나가. 하루야,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존재해줘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루야, 올해는 엄마도 멋진 영화 찍고, 아빠도 좋은 앨범 만들고 그럴 거야, 그지? 정말 오기 직전까지 작업을 하면서 되게 좀 숨이 막히고 머리 아프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연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혜정이도 엄마로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텐데 이제 다시 활기차게 시작해서 좋은 작품 만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평소엔 아이돌 댄스나 물고기 다큐멘터리만 보던 하루였는데 설마 하루의 취향이 바뀐 걸까요? 하루가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발레.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딸이 발레를 하는 건. 지난주에 이어 하루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선 아빠. 무술에 이어 발레에도 과연 하루가 흥미를 보일지. 게다가 평소 남자로 오해받을 만큼 보이시한 하루의 발레복 입은 모습. 기다리는 아빠도 무척 긴장되나 봅니다. 결혼할 때 혜정이 드레스 입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네. 아니네요, 그대가
아, 귀여워.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게 하루가 치마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고 무조건 파란색을 좋아했었는데 아들이야? 아들이야? 딸이에요. 딸이야 진짜? 진짜 딸이에요. 되게 복시하다. 오늘은 안 그래도 발레복이 이쁜데 올핑크는 처음이고 치마까지 다 뭔가 딸이다 딸이다 너무 이쁜 소녀다 라는 느낌이 확 왔죠. 그냥 홀쭉하게 개미허리처럼 해야 돼. 알겠지? 와 친구들 있다. 알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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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모님들. 아 네. 아 하루도 머리 길러야겠다. 얘들아 일어나 인사합시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인사 한 번만 더 배워볼게요. 다 같이 1번 발은 옆으로 다리 붙이세요. 다리 붙이고 하루야 다리 붙이자. 선생님 다리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딱 붙이고 있지? 옳지 옳지. 거기에 여기서 다리 쫙 다리 쫙 요렇게 이렇게 옳지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손은 동그랗게 공 안았어요. 공. 자 앞에 턱 보고 내가 제일 예뻐요. 내가 제일 예뻐. 옳지. 자기 얼굴 보세요. 예쁜 얼굴 누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예쁘지. 네가 제일 예쁘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해야 되지. 자 해보자. 내가 제일 예뻐 얘들아. 하나 하나. 둘, 1번 앞에 거울 보세요. 제일 예쁜 나 보세요. 하늘 머리 위로 하늘 머리 위로 인사 인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옳지 잘했어요. 얘들아 스트레치 하자. 앞에 보고 다리 옆으로 옳지.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눈피고 아, 오, 알라세코 다시 안바 안아바 안오 하늘 보고 그대로 넘어가세요.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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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있어야죠. 다시 하나 둘 왼손이 위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옳지. 아, 다시 한번 앞으로 슝 미끄러져. 슝 슝 미끄러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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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아니 더 이상 안 내려가. 처음이니까 괜찮아. 아니 더 이상 안 내려가. 알지. 하루야. 하루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빠 아빠 저기 가. 아빠 아빠 저기 가. 아빠 저기로 가 있을게. 이제 다 컸나 봐요. 옳지. 자 기다려 기다려. 음악 나오면 할 거예요. 요렇게 시작. 우와. And now 일어나. And now 일어나. 내려가고 내려가고. And 둘 일어나. 둘 일어나. 우셔. And 셋 우셔. 앞에 봐. 혼자 일어나 봐. And 넷 오 넷 오 쭉 일어나세요. 일어나 형은 일어나. 와. 자, 선생님 따라
졸려. 잘까 우리? 잘까? 잘까 말까? 자, 우리 자기 전에 밖에 창밖에 뭐 있나 볼까? 볼까? 뭐 있나 보세요.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어! 별이다! 우리 별 뗄까? 별 뜨자! 으쌰! 어, 별 뜨자! 어, 별 뜨자! 으쌰! 같이 말! 으쌰! 가자! 가자! 저기 왜 물고기가 있어? 저기 왜 물고기가 있어? 앞에 보고, 앞에만 있어요. 아,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네. 네. 이상해요. 내겐 정말 예쁜 딸의 모습에 열광하는 아빠와 문제예요. 무슨 일들이야? 얘가 아프대요. 누가? 돌고래나 물고기가? 아유, 큰일 났네. 의사 선생님 일로 오세요. 네네. 네. 자, 하루가 한번 들어봐. 자, 물고기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가 피부가 있나 봐요. 피부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네. 얘 좀 여기 아플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찢어졌네요. 아, 이거 찢어진 게 아니라 얘 누가 여기다 밥풀을 묻혀놨는데? 밥풀을 묻혀놨는데? 밥풀을 묻혀놨어, 여기다가 누가. 밥, 이거 봐, 밥. 밥풀 누가 붙여놨어? 아, 오늘 여기서 밥 먹은 사람 아빠랑 하루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밥 먹었다가 붙여놨나 봐? 누구였을까?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언니. 어떤 언니였을 것 같아? 허나 언니. 허나 언니. 어? 허나 언니. 그 언니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나 봐. 어떻게 주사 놔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 아프니까 이렇게 와 돼. 여기다 뭐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이걸 이렇게 꺼내는 거야? 아프를? 네. 자, 이 밥풀. 누가 여기다 밥풀을 붙여놔가지고. 이야! 됐다! 됐다! 누가? 자, 하루, 이제 숨 쉬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 숨 쉬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 숨을 안 쉬고 있어. 하루 빨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가지고. 하이, 하리야, 일어나. 정신 차려. 자, 하루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줘야 돼. 자. 진짜 물고기. 계속 눌러주면서. 계속 눌러주면서. 진짜 물고기. 살았다. 아니 지금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 물고기가 미용실을 가야 돼? 네. 왜? 왜냐면 얘가 많이 자랐는데 머리가? 눈 찔렀대. 눈 찔렀대? 그럼 알았어, 싹둑싹둑 미용해 줍시다. 자, 아빠도 도와줄까? 네.
아유, 머리 너무 이쁜데. 자, 하루가 키운 물고기예요. 하루가 키운 물고기예요? 잡았어요. 하루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잡았어요. 하루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잡아온 거예요? 네. 뭐야? 뭐야, 하루? 나, 앉아봐. 예, 앉아봐. 봐봐. 하루 얼굴 봐봐. 뭐야, 하루? 어? 아빠도 그려봐. 아빠도 그려봐. 하루 이리 와봐. 아빠도 이제 하루한테 한 번 더 그릴 거야. 자. 자. 하루야, 아빠는 부러워서 쓰는 거야. 하루야, 아빠 무서워. 하루야, 아빠 무서워. 하루야, 아빠 무서워. 하루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루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봐봐. 무서워. 아니, 무서워. 누구?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그림자 보이세요? 어, 그림자. 하루, 저 큰 그림자 뭐야? 하루, 저 큰 그림자 뭐야? 저 큰 그림자 뭐야? 저 큰 그림자 뭐야? 저 하늘에. 하루야. 저 그림자 봐봐. 저기 큰 그림자 있어. 너무 무서워. 하루야. 하루야. 미안해, 어딨어요? 미안해, 어딨어요? 하루야. 하루! 하루! 안 돼! 하루야, 이거 봐! 하루야, 이거 봐! 하루야, 우리 둘 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우리 둘 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들어오세요. 자. 눈 감고 있어요. 하루 재밌었어? 그럼 됐어. 아빠, 아빠는 여기에 누우고 하니 여기에 누우고 하면 어때? 여기 누우고 아빠 여기 누우고. 어? 하루 아빠 옆에서 잘 거야 오늘은? 어. 그래? 어. 그래? 자, 그리고서 하루 원래 딱 붙어서 자면 싫어하잖아. 자, 아빠랑 옆에서 잘까 오늘은? 응. 어? 응. 아, 좋다. 끌게. 어, 아빠가 불 끌까? 응. 그래. 처음이네, 하루가 아빠한테 바로 옆에서 자자고 그러는 건. 하루 원래 딱 붙어서 자면 싫어하잖아. 오늘은 왜 괜찮은 거야? 아빠가 같이 하는 것만 좋아해. 아빠가 같이 하는 것만 좋아해. 아빠가 알려줄게.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하루가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 바로 옆에서 자자고, 혜정이한테 아까 그래서 살짝 문자를 보내봤어요. 정말 하루가 행복한 날에. 그런데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 엄마?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빠, 엄마 1등이에요. 엄마가 1등이고, 그 다음 물고기, 그 다음 아빠. 아빠가 잡아. 아빠! 아빠! 그럼 아빠 꽃 잡아? 고마워. 오, 덮었네. 자. 하루야, 아빠는 분홍색 수염나. 이번엔 역시 연애 같은 육아를 꿈꾸는 하루 아빠를 만나볼까요? 이거 아빠 선물이야. 아빠 선물이야? 어. 근데 아빠가 이거 먹으면 아빠 회사에 가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빅뱅 오빠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봐? 이거 먹었다고. 아, 이거 먹었다고 자랑하라고? 응. 지영이 삼촌한테 물어봐요? 누구 삼촌한테? 지영이 삼촌? 응. 지영이 삼촌한테 뭘 물어봐? 지영이 삼촌한테 뭘 물어봐? 이거 먹었다고? 지영이 삼촌한테 이거 먹었다고 얘기하라고? 응.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 인사하고 싶대, 괜찮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다시 얘기할게. 지영이 삼촌 아직도 그렇게 좋아? 정말 아빠가 이거 먹을 되게 맛있는 거 못 먹을까라고 얘기해봐. 아빠가 물어볼게. 어? 지금 물어봐? 엄마 지금 물어봐? 지금 물어볼게. 싫어요. 싫어요. 왜? 쑥스러워? 또 부끄러워? 응.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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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혹시 그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있는 동그란 시리얼 못 먹어봤지? 하루는 그거 지금 먹고 있다? 부럽지? 하루 바꿔볼, 통화할래? 응. 지영이 삼촌이야. 응. 지영이 삼촌이야. 통화해봐. 왜? 왜?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그냥 통화해봐. 그냥 통화해봐.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 그냥. 여보세요. 해봐. 아유, 진짜였으면 어떡하려고. 이제 배불렀다. 뭐가 배불러? 얼마 먹었다고? 얼마 먹었어. 아, 저 그럼 배, 아, 자, 배 여기 부르다고? 배 안 부르게 해주세요. 수리수리 마술이야! 수리수리 마술이야! 갑자기 배 안 부르지? 신기하다. 아빠로서 사실 이런 단어를 공중파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얍삽이 써도 되나? 아빠로서 육아를 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근데 이 얍삽함으로 어떻게 그 순간에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마술만한 게 없더라고요. 요즘 한창 마술에 빠져있는 타블로 부녀. 그래서 오늘은 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마술 학교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얼마나 마술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아, 찬타. 아, 머리가 안 빠져. 어떻게 하는 거야? 넣어주세요. 엉망이. 토끼잖아. 토끼야? 어. 아, 토끼요? 슝, 슝, 슝. 네, 아침을 들어주세요. 하루는 즐거웠어. 하플리에요. 마술. 마술 했지. 마술이야 마술. 마술했어. 마술했는데.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해봐.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와 진짜 된다. 진짜.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엄마 다시 웃게 해야겠다 빨리. 수리수리 웃어라요. 와 진짜 된다. 진짜 된다. 행복하시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어 하루야 너무 행복해. 하루랑 수많이 행복해. 수리수리 마술이야. 엄마 어깨 수리수리 마술이야. 하루야 이, 여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맛있는 게 많어. 안녕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하루 태어나기 전에 여기 와서 자주 먹었어. 이거 뭐야? 물고기를 고기하고 밥 먹어. 물고기 안녕. 하루야, 여기서 김밥 사 갈까? 어? 우동 먹고 싶어? 우동. 어?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건 매운 거야. 김밥이랑 하루 뭐 먹고 싶다고? 김밥에다 떡볶이 한 번 싶어. 떡볶이는 좀 매울 것 같은데? 아빠가 먹어도 매워. 술 싸서 먹으면 되지. 물에다가 해가지고 떡볶이도 1인분 주시고요. 네, 아니, 가지고 갈게요. 아, 그래요.
네, 토장을 갈게요. 저에게는 맛집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음식을 먹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다가 혜정이를 만났는데 혜정이가 워낙 미식가여가지고 막 골목 안에 굉장히 작은 곳 와 이런 곳이 있어. 그래서 그때 저도 입맛이 변한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소금. 소금. 여기 하루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후추. 이거 소금. 방어비. 소금 짜. 되게 짜. 한 개 조금. 조금만 먹어보고 싶어? 어. 괜찮겠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 맛있다. 이거 맛있다고? 응. 또 한 번 먹어볼까? 소금? 응. 이거? 응. 맛있다. 응.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응. 안 짜?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는 거 나왔다, 하루야.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아빠가 검색해서 왔어. 김치. 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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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이다. 괜찮아. 아빠가 잘라줄게. 내가 싹둑싹둑 갈까? 가려주세요. 내가 싹둑싹둑. 이거는 근데 큰 감이라서 조금 위험해. 한번 해볼래? 일로 와봐. 아빠 옆에 와서 여기 앉아서. 야. 잘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해봐. 그렇지. 넣어봐. 여기다. 됐다. 이렇게 앉아. 잘 안 돼. 김치죠? 이거 먹고. 맛있어? 맛있지? 하루 김치 이거 매운데 먹을 수 있겠어? 아, 매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매웠어? 맛있지? 여기가, 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대. 그래서 아빠가 하루 먹여주려고 온 거야. 와, 안 매우다. 안 맵지? 나 이제 물 먹어. 물 먹을래? 매워? 안 맵다, 안 매워. 아빠 매운, 아빠도 매운 거 먹을 때 똑같네. 아, 귀여워. 매웠어? 김치 한 번 더 도전할래? 어? 괜찮겠어? 물 담가가지고. 됐어? 어때, 매워? 안 맵지? 괜찮지?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울 때는 이런 고기를 빨리 먹어야 돼, 그럼 안 매워. 이건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봐봐, 여기가. 그다음에 이게 쌈장이야, 쌈장. 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여기다 여기다 얹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하영. 아. 그렇지. 이건 내가. 국수. 해야지. 말라말라 하지. 안 말라말라 하지. 말라말라 하지. 먹으면 좋아. 먹으니까 안 먹고. 국수 해야지. 하리 조심히 들어가래. 가만히 있어. 좋지? 저 분홍색 집, 하루가 좋아하는 분홍색 집 가볼까? 네! 뛰어가볼까? 레디꺼! 레디꺼! 귀여워. 우와. 귀여워. 우와. 하루야, 이거 봐봐. 날고 싶다는 소원을 비세요. 날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계속 말해. 날고 싶어요. 해주세요. 아니 저 집 뭐야? 아빠 집이잖아요. 아빠 집이잖아요. 아빠 집이잖아요. 그래 아빠 집에 들어가 보자. 집이 없어서. 아빠 집이 없어서 내가 이거 만들 걸. 어? 아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집 왜 불 꺼졌지? 우리 같이 쉬지 마실까요? 아빠랑 힘 모아서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바수리야! 수리수리 바수리야! 안 보여주는데? 하루가 아빠 뽀뽀 한 번만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손을 들고 같이 해보자. 하루 집이가 어디예요? 수리수리 바수리야! 저집 안에네. 우와. 진짜. 마술 같은 하루를 보냈던 타블로 부녀. 하루와 데이트를 한 아빠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재밌어요. 네, 좋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루는 어쨌든 아직 저한테 잔소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거 봐봐. 줘봐.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있어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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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 수리야? 잠깐 기다려, 기다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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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야. 왜 이렇게 커졌어? 기린아. 다시 작게 만들어볼까? 수리, 수리. 마술이.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야! 다시? 응.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야! 야! 야!
뭐야 오늘 아침 메뉴가? 어 대박 삼겹살이야? 제가 좋아하는 돼지 어깨. 돼지 어깨살? 하루야 엄마가 하루 제일 좋아하는 거 해준다. 말 좀 들어야죠. 안 눌렀다. 누른데 누구랑 대화? 밥 취사를 안 눌렀어. 밥통이랑 얘기하는 거야? 밥통이랑 분노하는 거야. 니모 눈이 크지? 응. 하루 눈 커요 작아요? 커요. 봐봐 되게 크게 떠봐. 제일 크게 떠봐. 뭐야 그거. 그럼 엄마는? 엄마 이거 상어시키자. 니가 무서우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무서우니까. 아빠는 엄마 조금 무서워. 뭐가 무서워? 좋은 뜻으로.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하루야 이게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이라고 하는 거야. 화이팅. 진짜 고기 먹을래요? 아, 저 카메라 진짜 너무 심하게 날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다. 진짜 나 지금 알았어. 왜 어제 오빠 김수현 닮았다며. 하루야 동인준이랑 아빠랑 닮았어. 아, 나 아빠랑 있어 괜찮을까? 엄마랑 있을까? 하루 무슨 노래 듣고 싶어? Let it go. Let it go. 하루는 Let it go 싫증 안 나? 어디? 여기 어디냐고? 응. 딸기 농장. 따스한 봄 기운에 참 예쁘게도 익은 딸기들. 과연 하루는 이 딸기들을 무사히 집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요 초록색 꽃받침이 이렇게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게 잘 익은 딸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따냐면은 손을 이제 안녕하듯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야. 손을 이제 안녕하듯이 그러면 아주 이게 왕딸기도 잘 따지요. 아 됐어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실게요. 엄마 많이 따라 그랬지? 이거 아니지? 자자자 여기 있다 빨간색. 안녕 자기야. 어떻게 딸기 따주면 안 돼? 아이고 이거 못 따는데? 안 된대? 하루가 딸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대? 아니 저기 빨간 친구들 다섯 명 있다 가족. 안녕하세요. 따도 돼요? 따도 돼요? 따. 우와 이쁘다. 왕딸기. 왕딸기. 엄청 많은지 왕딸기 건배. 짠 짠. 왕딸기. 어 하루 왕딸기. 따도 돼? 응이래. 들었어? 목소리 들었어? 뭐가 되게? 진짜 얘기했네. 아 근데 그거 얘네가 말한 거야? 네. 우와. 딸기가 말래. 그치? 하루야 아빠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딸기를 따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하루 덕분에 재밌는 거 많이 해보네. 하루가 그리고 혜정이가 저에게는 봄 같은 존재인 거죠. 겨울 안에 있다고 막 느껴질 정도로 뭐 외롭거나 그럴 때도 이들만 딱 보면 잠시 봄이 될 수 있게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먹이야 따뜻해 먹어도 돼요? 하루야 어? 하루 머리 위에 정원이 생겼어 거기야 자 꿀 먹어 자 아니야 벌 부르지 마 아빠 벌 무서워해 거기야 이거 먹어 야 거기야 거기 먹어 거기야 벌 부르지 말아줘 왜 말하고 왜? 더 부른 거야? 진짜 부른 거지? 내 옆에 왔지? 내 옆에 왔지? 아빠 아빠 더 부른 거야? 아니 진짜 부른 거지? 내 옆에 왔지? 아빠 아빠 반지가 하루가 아니 하루가 오라 그래서 아빠 언니 가자라고 할게 안 할래 아빠 미안해 하루가 불러서 온 거잖아. 하루 잘 무서워. 한편 직접 따서 먹는 꿀 같은 딸기 맛에 푹 빠진 하루. 맛. 이게 맛있어? 아빠도 맛있어. 맛있어. 이거를 장갑을 끼고 저거를 이렇게 우리가 잼처럼 이렇게 막 눌러서 만들 거거든? 됐다. 봐봐. 아빠랑 같이 와봐.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못 먹으잖아. 아, 저거는 엄마 먹으라고 가져가는 거고 이건 딸기 잼 만들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엄마 이거 딸기 잼 줄 거야. 하루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두 손으로 하루가 이렇게 눌러봐. 그렇지. 세끈 더둑 터져. 세끈 더둑 터져. 됐어. 하루가 그럴게. 이만 거 하루 갈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불했으니까 이게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워. 뜨겁지? 이거 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애살 저어주세요. 이 검은색은 뭐예요? 설탕이에요, 설탕. 이렇게 꼭. 검은 설탕이야? 하루 우리 뭐 마실 거 한 잔만 사올까? 응. 어? 치어. 카멜라 올까? 카멜 아니야? 아빠도. 아빠도 해? 알았어. 어느 카멜 아니야? 바닥에 있는 거? 어. 알았어. 그럼 하나, 둘, 셋. 됐다. 하루 삼촌한테도 한번 해줄까? 자, 하나, 둘, 셋, 뭐야? 빛을 반겨준다, 햇살도. 조금이 보여준다, 나무도. 인생은 너무나. 하루, 뽀뽀 잡아. 하루, 저기 높이 던질 거야. 높이 던질 거야, 뽀뽀. 하루, 진짜 잘 먹는다, 이거. 하루야, 우리도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자. 저렇게 다 같이 오니까 되게 좋다, 그지? 하루, 일로와. 일로와. 여기 와서. 하루가 이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돼? 어이구. 그렇지. 말이다. 아니. 얘 머리가 아빠 일어 아빠 자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되겠지. 저 거울 입은 거예요? 거울이 아니고. 아 근데 쟤네는 왜 엄청 같죠? 쟤네가요 뚱오진 못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차고 올까봐 너무 좋아해요. 아 하루가 동키 되게 좋아해요. 하루 집에 있는 동키랑 똑같이 생겼다, 그치? 그치. 빵 줘봐.
배고팠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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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나 좀 도와줘봐, 안 돼? 내가. 하리야, 어디 데리고 가? 하리야! 엄마 잡을까? 네, 해봐. 그럼 좋아. 얘 그네 태워볼까? 아니야. 아니고 태워야지. 똥 싸면 안 돼, 너. 아, 이제 저기만 들어와. 너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멍멍이를? 저 멍멍이도 그냥 하루 좋은 거보다 가만히 있네. 하루, 하루. 응. 여기서 한 10년 살던 애 같지 않아요? 야, 잘 저거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귀여워. 얘 이름 뭐야? 아, 흰둥이. 흰둥이? 흰둥이가 이름이야? 응. 근데 응. 저기 검은색이가 얘 엄마래. 진짜? 네. 이상하다. 색깔이 완전 다른데.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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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다, 개. 개 같지? 어? 하루야, 흰둥이 표정이 안 좋아. 나? 색깔이 완전 다른데. 다시 잡아. 하루가 여기 엉덩이로 잡아. 그렇지. 뽀뽀야. 하루가 강아지 너무 야. 좋아하네. 네. 엄마, 얘 하루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가. 아니, 괜찮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싫어하세요. 싫어요. 얘 데리고 갈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루야. 하루야, 지금 우리 집 멍멍이도 딴 데 보냈는데. 잘 키워줄 수 있지? 네. 어, 알았어. 하루야, 하루야, 우리 딸기 좀 가지러 가자. 얘 데리고요? 힘드니? 네. 하루야,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 또 싫어. 하루 근데 흰둥이 엄마 아빠가 울잖아. 우리가 데리고 가면 저기 흰둥이 가족한테 물어보자. 엄마 뭐 얘 데리고 갈래? 안 돼. 안 돼. 안 된대. 아니야 된대. 하루야 멍멍이는 가족이랑 있게 해줘야지. 가끔씩 집에 물고기 데리고 가고 벌레 데리고 오고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멍멍이를 데리고 가기는 좀 애매해, 상황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하루가 여기 살아. 알았지? 하루가 여기서 흰둥이랑 살아. 아빠가 집에 갈게. 하루가 여기 흰둥이랑 살래? 자, 인사해주고. 흰둥아 안녕. 누구? 멍멍이들 많이 이뻐해줘서 멍멍이도 하루 좋아하는 거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겨울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냥 혼자서 제 방에서 울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혼자 울고 있었는데 하루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왜 울어? 딱 이러는데
하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 닦아주고 막 그러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게. 와, 이렇게 이쁘고 날 아껴주는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내가 힘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전 선물 하나 받고 안녕하세요. 하루야, 아빠 봐. 하루야. 이거 뭐야, 아빠? 어? 이거. 이거 인형이야. 네. 어. 이거 피에로예요? 피에로가 피에로 친구야. 이거 춤추는 거 봐봐. 하루가 노래 불러봐. 요. 랩하는 거야? 하루 랩하는 거야? 멋있다. 뽀뽀. 하루 그게 뭐야? 모자야? 봐봐, 아빠가 해줄게. 아빠 이거 봐봐요. 응? 봐봐, 여기 이거 눈다. 응? 조심하지. 봐봐. 얍. 어? 봐봐, 봐봐. 어? 봐봐, 봐봐. 어디 있지? 어? 여기다 넣었는데 하루가? 왜 없지? 어디 있어 하루야?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지. 어디 보였어? 응? 봐봐. 진실마술이 여기도 있다. 응? 진실마술이 왕수디 짭!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한 거야? 어? 하나 넣었는데 두 개가 됐네? 어떻게 한 거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하루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래. 어? 이거 들고 갈 거야. 그거 들고 가려면 돈을 내야 돼. 하루가 이거 언니한테 줘. 언니한테 줘. 이거? 언니 저기 아까 우리가 고른 것들 달라고 언니한테 하루가 그거 갖다 주면 돼. 자. 오빠 죄송해요. 이제 사인했어요. 우리 어딨지? 아이스크림 어딨지? 아이스크림, 하루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줘야겠다. 하루야! 하루야! 아이스크림 녹차 아니면 바닐라 아니면 초콜릿. 아니. 녹차. 녹차 뭔지 알지? 무슨 색깔인지 알지? 초록색. 초록색 그거 진짜 좋아해? 네. 나 녹차 주세요. 바로 오래간만에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지?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어? 네. 아. 왜 이거 먹어? 하루 어디 사는지 기억나?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루 아파트에서. 하루 아파트에서 사는 건 아는데 하루 아파트가 어디 있어? 서울. 그다음에 사랑이 어디 사는지. 어디 사는 줄 알아요?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네. 여기 있어, 봐봐.
거기 있어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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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되게 가까운 데 있지? 물고기가 어디에서 사지?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하루가 찾아봐. 파란색? 응. 물고기 그러면 되게 많다, 그치? 파란색이 엄청 많다, 바다가. 하루 아빠랑 여행 가고 싶어? 응. 어? 응. 하루가 말해봐, 어디 가고 싶어? 뉴욕. 어? 뉴욕. 어? 뉴욕. 뉴욕. 어디? 뉴욕. 뉴욕? 하루 왜 또 뉴욕 가고 싶어? 힙합 하고 싶다. 힙합 하고 싶다. 나 힙합 하고 싶대. 하루 힙합 하고 싶어? 어? 응. 왜? 나 힙합 하고 싶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자원엔 커피로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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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아 이거 이제 하루가 유치원 가면 이제 하루 이름 쓸 줄 알아야 되고 봐봐 아빠 분홍색으로 보여줄까?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강해정 강해정 이거 봐 이거 봐 강해정 그 다음에 아빠 이름 뭐예요? 타블로 타 그 다음에 뭐예요? 타 불 로 로 그 다음에 우리 애기 이름 뭐예요? 이하루 어떻게 해요? 봐봐 이하루 루 하루도 이하루 써봐 하루도 이거 이하루 써봐요 난 못해 아유 못하면 다시 하면 돼 못하면 어때 누가 뭐라 안 그래 아빠 가르쳐줄게. 잘 봐. 하루 이름 쓰는 건 되게 재밌다. 하루 이름은 동그라미. 어? 이거 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막대기. 막대기. 이게 2야. 그 다음에 이거 봐봐. 하는 이렇게 쓰고 모자 썼어. 동그라미가 있지. 근데 여기 모자를 썼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막대기가 막대기랑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 하루도 한번 해볼래? 자,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막대기. 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모자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막대기에 손잡이. 손잡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뱀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잡이 이야! 이하루! 잘 썼어 이하루 하루 이름 너무 잘 썼어 잠시 후 우리 하루가 시크한 줄만 알았다고요. 이웃나라 왕자들을 첫눈에 홀딱 반하게 할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대변신. 거기에 백마탄 왕자님보다 조금 더 멋있는 타블로 왕자님과의 초대형 판타지 로맨스까지. 여기 우리 이하루 공주. 그 어떤 공주들과도 비교 불가. 앙증맞음과 사랑스러움을 넘나드는 하루의 반전 매력 대방출. 하루 공주님이 얼마나 예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울아 거울아 맛을 보라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거울아 맛을 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왕비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지요. 그것이 누구냐? 그 이름을 씁니다. 하루! 하루! 제일 아름다운 분은 하루!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지요. 그것이 누구냐? 입술은 장미처럼 붉고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머리는 밤하늘보다도 가보면 웃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피부는 눈처럼 새하얀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하루야. 시간 The sun is out, the sky is blue, there's not a clou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어디가? 어디가? 물고기부터 잡네. 와, 너는 진짜 어디에 들어가도 물고기 포착력이 진짜. 뽀뽀. 하루 동화책 좋아해? 네. 어, 그래, 동화책 보여줄게. 잠깐만 보자, 하루야. 하루 토끼 좋아해? 응. 토끼 좋아해? 아니요. 응. 말 좋아해요. 말 좋아해? 토끼 볼까? 응. 그럼 사슴도 볼까? 응. 그래. 오늘 이모가 보여줄게. 새도 좋아해? 진짜? 하루 새. 나중에 새 찍어가지고 하루 손에다 이렇게 올려줄 거야, 삼촌이. 하루, 사슴도 올려주세요. 사슴 있나 하나 볼까? 오늘 하루가 찍을 거야. 이거는 지금 다른 친구잖아. 이 친구 없고 여기 하루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루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루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하루가 주인공이 된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책에 나온대. 어디? 이렇게 책에, 동화책에 여기 딱 열면 하루가 여기 있대. 앵두처럼 붉은 입술, 눈처럼 새하얀 피부,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하루 공주님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 맞아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살았다가 뭐 마녀가 시기 돼서 마녀가 너무 이뻐서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그랬나? 이 애들은 몇 살인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걔네는 6살. 본인이 막 되게 좋아서 막 하는 게 강해서. 여기 카우보이를 넣을까요? 네, 퓨전, 그냥 퓨전 장르로 만들죠. 하루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고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좀 사과 더 대신 약간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백설공주죠.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아, 결혼식이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어?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손잡고 가보자. 아유, 언젠가 진짜 이런 날이 올 건데. 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좋다, 이쁘다. 아이고야. 가자, 하루 자리로 뒤로 가자. 뒤로. 어? 하루 자리 어디까지 갔어? 하루야. 왜 거기까지 간 거야? 너무 멀리 갔잖아. 그래, 하루야. 슬슬 걸어오자, 인마. 자, 하루 자리로 와라. 어휴. 하루야, 우리 모니터 한번 해볼까? 응? 모니터링 한번 해볼까? 우리 사진 찍은 거 한번 볼까? 이거 왜? 살 찍는 것도 좋아해? 아빠 한번 찍어줄까? 이렇게 갖고 하루가? 알았어. 하루가 일로 와봐.
하루가 일로 와서 아빠 한번 찍어주자. 이렇게 하루 삼촌이 잡아줄게. 하루야, 그거 떨어뜨리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간다. 아빠 여기서 당분간 일하다 가야 돼. 하루가 여기 잡아봐. 여기를 누르면 찍히는 거야, 여기 동그란 거. 자, 하나, 둘, 셋. 착각. 잘 나왔다. 저 막지르면 올라오나 보다. 하루야, 지금 이거 찍을 거야. 뒤에 늑대 쫓아오는 거. 뒤에 늑대를 쫓아온다니. 늑대. 하루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이렇게 드레스 잡고 할 수 있겠지. 저 하루 연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루가 사슴을 입고. 사슴 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슴 같이 도망. 아빠 저기 봐. 아빠 봐. 아빠 저기 봐. 아빠 봐. 아빠 색깔을. 아 깜짝이야. 아빠가 수영장이 나타났다. 자, 그래. 하루야 빨리 가보자. 아빠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 하루야 하루야 잠깐만. 아니 야 이거 너무 빨리 온다. 너무 웃으면 안 되니까 살짝 이모처럼 이렇게 그치? 그냥 아빠한테 웃어주는 것처럼 이쁜 짓 하면 되는 거야. 하루야. 왜 이렇게 다시 와?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하면 안 예쁜 표정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살짝 웃는 거야, 이렇게? 응? 응? 그렇지. 좋아, 좋아. 입이 하루야? 아, 하지 말고 이쁘게 웃어보자. 오랜만에 산책방에 갔었지. 난 이근 어릴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아, 진짜 귀엽다, 대박. 장난처럼 주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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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하루야. 진짜 청소를 하고 있네. 여기 하루 자리. 여기 하루 자리. 물고기한테 얘기해봐. 아, 안녕. 아빠, 물고기 아빠 줬어. 이거 봐. 하루 이거 봐. 물고기 아빠 줬다. 수리 수리 마수리. 물고기 없어졌다. 봐봐. 빨리 가봐. 없어지나. 수리 수리 마수리. 찾았다. 빨리 다시 찾아봐. 야. 가봐. 물고기 어디 있어? 어디 갔을까? 어디지? 물고기인가? 빨리 다시 찾아봐. 빨리 찾아보자. 찾아봐봐. 여기 잡아볼게. 여기 잡아. 찾았다. 근데 하루 똑같다. 물고기 있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봐봐. 자, 하루야 물고기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그래, 하루야 거기서 보자. 근데 물고기 어디 있어? 봐봐. 봐봐요. 저기 봐봐. 저쪽 봐봐. 봐봐. 하루가 없어지게 만들어 줄 거야, 아빠가. 수리 수리 마수리. 얍! 하루 안 보이죠? 하루야! 하루! 어디 갔어?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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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수리, 마수리, 얍! 어디 갔어? 하루야! 하루야! 우리 딸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우리 딸! 아이고, 엄청 무서워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잖아. 물고기를 사랑한 하루공주님의 이야기로 재탄생된 이 동화책은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대신!
감격스러워. 엄마 보니. 어디 있었어 엄마? 그랬어. 아가가 됐어. 빨리. 아름다운 공주인지 우리 한번 보여줄까? 어? 하루 공주님 됐어? 봐봐. 하루 이리 오세요. 하루가 마술 보여줄게요. 수리 수리 마술 야! 이게 뭐예요? 응? 어머! 자자자 자자 자자 성에는 물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하루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하루공주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시기하는 미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녀죠. 마녀, 네, 미녀가 아니겠죠. 네. 여기 우리 이하루공주님. 하루 너무 이쁘다. 어느 날 마녀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하루공주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지? 그러자 마법의 거울이 대답했어요. 물고기. 화가 난 왕비는 하루공주를 찾아가 독이 든 물고기를 주었어요. 좋아하는 그 물고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하루공주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기 빨간 물고기를 들고 있죠? 아, 저 사과 물고기야? 사과 물고기예요. 혹시 이렇게 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고. 거울이 대답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좋다는 거 맞아요. 그때 숲을 지나가던 타블로 왕자는 쓰러진 하루 공주를 보고 그녀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여기서 뽀뽀. 그러자 하루공주 목에 걸려있던 물고기 가시가 툭 튀어나왔고 이를 본 난쟁이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하루공주님 깨어났다! 자신을 구해준 타블로 왕자와 성으로 돌아온 하루공주는 많은 이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박수! 여기 우리 이하루 공주 있고 하루가 좋아하는 새도 있네. 우리 이하루 너무 이뻐요. 하루만 이뻐. 어떡해. 우리 이하루 너무 이뻐. 하루 너무 이뻐. 공주님 같아. 아빠는요? 아빠 멋있죠. 그렇게 했었네. 우리 동화책도 만들고 캠핑도 가고 현이 오빠랑도 놀았죠? 맞아. 내가 아이고 이쁘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왔어.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살짝 더 행복해. 엄마가 돌아오면 살짝 더.